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설훈 의원을 이제 포옹하는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명락대전의 분위기가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낙연 후보 측의 공보실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맹비판을 했습니다. 정운영 전 이낙연 캠프의 이제 공보단장이죠. 이재명은 합니다는 맞는 말이다. 형수, 쌍욕, 전과, 사범, 논문, 표절 못하는 게 없다. 나라도 기꺼이 팔아먹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15일 SNS에 공개적으로 합니다. 전 이상이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 비정위원장. 이재명 욕설 대장동 게이트 검증해야 된다. 원팀을 강요하지 말라. 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재명 기자,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비판이 아니라 예컨대 이낙연 측 인사들에서 대장동은 그래도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정운영 공보단장은 경우는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다. 라는 거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낙연 캠프 진영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쨌든 원팀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간극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정운현 공보 단장도 계속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서른 의원과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고도 정운현 전 공보 단장은 뭐 이재명은 입바른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입바른 소리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까지 막 비난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 이제 비판을 했었고, 뭐 이낙연 측이라고 할수 있는 전해숙 최고위원도 원팀 강요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뭐 간극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원팀을 회복하는 건 사실 근데 이낙연 진영의 승복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상수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갖고 있는 어떤 불신감, 불안감을 회복하고 극복해내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낙연 캠프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여전한 불신과 불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렇게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있었고, 또 내일 국감이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소수 민간 사업자들이 이 독식하는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여전히 의문점,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호남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민심 진심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호남 지지율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재명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민주당에서 호남의 지지율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YT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정당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뚝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의 오른편이 호남 지지율인데 민주당이 63.3%였는데 이재명 후보로 결론 나고 49.4%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정당 지지율이 왼쪽인데 국민의힘이 소폭 올랐고 민주당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당 지지율을 대동소이할 수 있겠으나 호남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심장 호남이 완전히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배 수장님, 네. 이재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민주당의 기반, 텃밭은 호남이잖아요. 호남 지지율은 더 올라가야 되죠. 아니, 후보가 결정됐는데 이거는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사를 맞았을 때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지지율도 올라가는 건데 자, 그래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예. 오히려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이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는 역벤션, 역컨벤션 효과인데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게 역벤션이다. 그렇죠. 왼쪽에 지지율이 내려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올라갔어요. 이런 비슷한 그래프를 언제 봤죠? 지난 LH 사태 이후에 4월 재보궐선거 때입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그때 이슈가 뭐냐? LH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대장동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반발하는 이 사태가 컨벤션이 아니라 예. 역배지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가 유일하게 10번의 순회 경선 중에서 이긴 곳이 어디입니까? 전남과 광주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은 아니 우리 이재명 지지 못해요. 우리는 차라리 윤석열 지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전재수 의원께서도 상당히 난감하실 거예요. 예. 아니 전재수의 심리까지. 호남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부산 사나이지만 호남도 안다. 그런데 호남은 올라가기는 그냥 10%포인트 이상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반발, 아쉬움이 묻어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대장동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예.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호남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얼마만큼 지금 이제 내일 국감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바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케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야 빨리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진심 민심 진심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 35.4, 윤석열 후보 40.7, 이재명 후보 32.0, 홍준표 후보 33.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배 수장님. 그러니까 민심인 진심.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이제 먼저 이재명 후보의 초점을 맞춰보면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보다도 수치상으로 낮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고 역펜션이다. 두 가지입니다. 이대 현상. 이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 대는 대장동. 예. 이 두 가지가 내후 외환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갇혀 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또 홍준표 후보는 그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갔는데 윤석열 후보가 양자 대결만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조금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한 발짝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5일 이전에 당원 투표 또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될 텐데 정말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쫓아가는 홍준표 후보가 국힘 홍 만들어낼 것이냐. 중요한 이 관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민심 진심 여론조사에 숨겨진 국민들의 속마음까지 배준찬 선임 통해서 흥미있게 알아봤습니다. 배 선임 감사합니다.